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다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다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다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먼저 찾아야 할 대상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직관이나 경험 또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3년 전 아람 왕 베나닷은 아버지가 빼앗은 이스라엘 성읍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합 왕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은 사돈 관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왕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묻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합에게 승리를 예언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들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228 아합은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 부합하는 예언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을 통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고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만을 원했습니다. 이는 아합의 결정 기준이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언하는 것을 의심하고 참 선지자 미가야를 찾았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보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말하며 아첨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여호사밧처럼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